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다양한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지수입니다. 효린의 민박이 박준영 민박집이 됩니다. JTBC가 매입한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집을 왓썸맨 박준영이 첫 번째로 사용하게 된 것인데요. JTBC 디지털 콘텐츠 왓썸맨 측은 3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독자 50만 돌파 기념 이벤트를 공지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박준영이 여기 거기잖아 핑클 효리네 라고 장소를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왓썸맨 민박인 제주 이벤트는 구독자 4명을 추첨해 제주도 소길리에 위치한 구 효리네 민박집에서 9월 8일부터 1박 2일간 박준영과 함께 제주도 핫플레이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원기간은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며 최종 당첨자는 8월 중순 사전 미팅을 통해 선발되는데요. 앞서 JTBC는 JTBC 효린의 민박의 배경이 된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제주도 집을 매입했습니다. 효린의 민박은 올해 시즌2가 제작될 만큼 큰 사랑을 받았으나 방송 이후 두 사람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관광객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해지자 이상순이 직접 SNS에 문제를 제기했고 JTBC는 출연자를 보호하고 콘텐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효리 이상순 부부와 합의 아래 매입했는데요.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주택은 14억 3천만 원에 매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왓썸맨은 박준영이 최근 핫한 각종 아이템과 장소를 직접 소개하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스토리를 담아내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최근 누적 조회수 1천만 뷰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왓썸맨 공식 유튜브와 JTBC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